안녕하세요. 공쌤뮤직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가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. 넬의 대표적인 곡인데요.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남자분들 충만한 감성 떠올리시고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드가 조금 많아요. 코드 잘 보시고요. 먼저 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. 지금부터 코드 설명 드릴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C 애드 9. 다음 코드입니다. C 메이저 9. 다음 코드입니다. C 메이저 13. 다음 코드입니다. D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D sus4. 다음 코드입니다. D slash F sharp. 다음 코드입니다. G 애드 9. 다음 코드입니다. G, add, 2. 3번 프렛 눌러주시면 돼요. 다음 코드입니다. G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B, minor 7. 다음 코드입니다. E, minor 7. 다음 코드입니다. E, 7, sus4. 다음 코드입니다. G, slash, B. 잘 보셨죠? 이 코드들을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리마인드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이 노래의 리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노래의 순서,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잘 참고해주세요. 첫 번째 진행,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. 8마디 총 16마디가 나오네요. 8분음 표 나오고 오른쪽에 8분 쉼표가 나오죠. 이거는 중간중간에 음을 이렇게 끊어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치고 손에 힘을 빼면서 나머지 개방핸들을 살짝 대주면 음이 없어져요. 이런 느낌이죠. 스타카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A파트가 두 번, 총 16마디가 나오게 되는데요. 두 번째 A파트 마지막 마디까지는요. E-7을 4분음표로 치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 치고 E의 베이스죠. 그 다음에 슬래시 D 레저 그리고 슬래시 C 도 그리고 슬래시 B C죠. 연결하면 1 2 3 네, 이런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A 파트 두 번 16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 4 D sus4 교체의 드라이브죠. 7 갔다가 서스포죠. 그리고 E 마이너 7. 오늘도 2, 3, 4, D 서스포. 그리고 D. E 마이너 7. 2, 3, 4, 1, 2, 3. 다시 세드 라인.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. 다시 E7 서스포에서 마이너 7 세드 9 3 4 G 슬래시 B 그리고 B 마이너 7 E 마이너 7 2 2 3 4 이런 구성입니다. 네, 이번 진행은 B 파트 진행인데요. 리듬은 1 2 E 나 3 4 E 나 다운 다운 이런 진행인데요.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는데 어떨 땐 세 번째 박자, 어떨 땐 네 번째 박자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악보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결된 C파트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진행이 되니까요.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 코드 잘 보세요. 메이저 9, C 메이저 9, 그리고 C 메이저 13 파트에서 똑같아요. 메이저 13 어떤가요?
진행해요. A파트 역시 또 두 번 나옵니다. 이번에는 8분음표 8개로 쭉 빌드업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까보다 노래를 좀 더 잘게 쪼개주면서 아까보다 좀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, 4 파트 그리고 C 파트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 C 파트에서 D 서스포 D 그리고 B 파트를 반복을 할 거예요. B 파트에서 이제 오음표로 한 번씩 나오게 돼요. B 파트와 C 파트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B 파트. 마지막 그 B 파트부터 보여드려 볼게요. 코드 다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E-7부터 진행하네요. 3 4 길가에 덤그런 이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이 부분이죠. 2 여기는 G는 세 번 박자요. 세 박자. 그리고 디스를 F 샵. E 마이너 7. 2, 3. 4 C 메이저 9. 그리고 C 메이저 13. D. 2, 3. G에도 9. 1, 2, 3. 연결해 볼게요. C 파트. C 메이저 13이죠. D 서스 4. 방금 전에 사용했던 리듬 그대로 인터루드 그리고 디파트 아우트로까지 쭉 진행이 되어져요. 어렵지 않아요? 코드 진행도 똑같거든요. 도돌이표를 한 번씩 반복해서 좀 마디수가 좀 많아지는데요. 그냥 인터루드 디파트 아우트로까지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쭉 연결해서 24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, 2 지금까지 내래의 기월 걷는 시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글루미한 내래 정서가 돋보이는 곡이에요. 리듬과 코드 진행 배워가면서 멋들어지게 연주하시는 연주자를 가지시길 바랄게요.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시청 후에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